여자 꼬실 때 어떻게 꼬셨냐? 이쁜 여자랑 있잖아. 요거 45,000원 나와가 천호동 박혜성이었어. 요즘에 잘 나가잖아. 이거 뚜란한 거 내가 뜬 말이 잡아줄게. 우와, 빨리 와, 빨리! 왔어? 아, 그래, 다 탔어. 우와. 아이씨, 걔는 이거 왜 이렇게 안 와, 이씨. 10시야, 지금. 10시 5분이야, 이씨. 어가가 꺽지 딸딸딸 댓글을 받거든. 김네모 고대왕과 저수지에서 쭈꾸미 잡는 영상 찍어달라고. 주작도 클라스가 있는 거요. 머리에 뭐가 들은 놈이냐. 한 놈만 더 얘기하면 숨어있을 때 옆으로 소갈이 싹 들고 지나가네 있잖아. 댓글에 써있더만 고대왕한 거 알면은 이거 다 줬을 거라고. 살려가면서 어가 아는 척은 해주마. 쪽팔리니까. 뭐 하나 잡지 그러면 도대왕아! 부르고 뒷구녕에 숨겨놓고 그냥 가라. 물고기값은 못 줘도 왕이네 찾아가가지고 어화 이름 대고 살짝 하나 세져와. 그 정도 깨평어가 줄 테니까. 너 몇 살이냐? 90년생. 태어나기 전에 유행하던 거 어게인 8대 그거 할 거야 오늘. 근데 너 진짜 90년생이냐? 90년생. 70년생처럼 생겨가지고. 아, 원투야? 팔땡 뜨면서 해던 낚시, 팔땡 낚시. 요즘에 잘 나가잖아. 리듬을 타가지고 팔땡 낚시. 이거 뚜란한 거 내가 뜬 말이 잡아줄게. 요즘 영화가 고기들이 확 나와갖고 주작을 못 찍었어. 갑이 중요한 거야, 갑이. 바늘 세 개 뽕돌 하나. 오늘 미끼, 지딩이, 반스끈. 앞굽이 45도. 낚싯대를 뒤로 제낄 때 반대로 바뀌는 거야. 던지면서 다시 또 깍듯한다. 이거 해야 되냐? 앞으로 45도. 낚싯대 뒤로 제낄 때 방향 이렇게 바뀌는 거야. 던질 때 다시 또 이렇게. 요거 잘못하는데 요거. 원투는 각이 생명이야. 이 상태에서 앞으로. 뒤에서 한번 봐야 될 건데. 한번 던지고 도가니가 다 나갈 판인데. 뒤로 45도. 앞으로 45도. 나무 걸리다. 정면에 사람이 있냐? 카메라 밑으로 숨겨. 장소 선택 완전 잘못해. 빨리 없는 대로 빨리 숨자. 여기 앉아있자. 이름 보여? 딸랑이 소리 듣고 싶나 때가 온대. 에이 또 온다 야 추워. 동서나 뭐 숨을 데가 없구만. 딱 모여갖고 싶어. 오늘 컨셉이 뭐 도둑놈도 아니야. 88년도 탈당 때 다리 밑에서 그늘에 딱 숨어있다가 딸랑딸랑 소리 나면 X나게 뛰어가서 이런 거 잡고 막 그랬었거든. 줄 늘어나도 잡힌 거 이거 슬슬 봐봐. 낚싯대만 저기 있고 저는. 올림픽 끝나고 아타촌 신나게 들어왔잖아. 가요 토텐이라고 있었거든. TV 못 나온 애들 있잖아. 순위에 못 드는 애들 죄다 거기 다 있었어. 80년대 미사리가 가수들 핫플레이스. 지금을 치면 홍대. 아타촌 지나가면은 들렸던 노래가 있었거든. 박혜성이라고 들어봤냐? 몰라. 불러봐. 뭔데? 그 유튜브 찾아서 밑바 깔아라. 나 지금 너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젖는다. 경아? 나 지금 너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젖는다. 돌아왔다오 돌아왔다오 기다린 내게로. 야야 짱. 나 눈치 보여. 안 왔지? 안 왔어. 이빨만 털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야 잘 봐줘. 아무것도 없어. 반응이 없잖아. 바나나 하나 먹자. 바나나를 먹고서 낚시터. 천호동에 만모스백화점이라고 있었거든. 만모스백화점이 지금 현대백화점 자리였단 말이야. 식품 코너 가면은 바나나가 약하면서 바나나가 이렇게 까만만 먹지도 않잖아. 옛날엔 바나나가 원래 까만 건데. 아, 까딱도 안 해놔. 어가 요즘에 주가 상승인데 이거 또 이빨이나 털게. 천호대교고 건너기 전에 스타 롤라장이라고 있었어. 롤라장 딱 가지. 박혜성 패션 딱 했지. 깐돌이, 비비비, 보석밭. 그런 다음에 앞으로 타면은 걔들은 초보여. 뒤로다가 싹 타고 가면서 이쁜 여자 요 앞에 딱 있잖아. 비비비를 멘트 없이 그냥 줘. 요거 45. 여자가 요걸 딱 받았어. 센치하게 한 바퀴를 그냥 딱 도는 거야. 그 여자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다시 오는 거 딱 눈치로 보잖아. 그때 이제 손을 딱 잡는 거야. 그럼 잡히면 끝난 거지. 아이스크림 하나에 그냥 다 꼬셨지 뭐. 그때는 어화가 천호동 박혜성이었어. 딱딱 모여갖고 건들지가 않네. 와 그대로 있어. 역시 대물터 감나야죠. 입질이 너무 없는데? 어화가 밥을 먹어야 잉어도 밥을 먹는 걸 딱 먹고 소화시킬 때쯤에 딸랑딸랑 걸 거야. 뒤로 잘 들어라. 딸랑딸랑 소리 잘 들어라. 잠자리 오고 잘 잡았는데요.
순발력이 개판이. 오늘 뭐 먹어? 롤라장은 여자서 꼬시고 나오면 코스가 떡볶이집이었어. 맹숭맹숭하게 빨간 떡볶이 사주면 안 되지. 짜장 떡볶이에 순대 한 접시 딱 먹이면 2차전 끝나. 이거 뒤로 뒤집히셔. 앞으로 해놓는 PPL 해줘. 순대 찍지 말고 위에 방울소리 집중하란 말이야. 그래, 그거 방울치 자라 쌍포 그거 마냥 먹다 보면 나온다니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다이렉트로 봤네 이거. 순대 다 익었다. 이거 이따 뜯어. 떡볶이를 잘못 사왔네 이거. 순장도 유명하잖아. 떡볶이는 천우동이지 만모수백하죠. 뒷골목 떡볶이가 최고였어. 천우동 떡볶이를 사왔어야 되는데 이거. 짜장 떡볶이면은 순장 나? 이거. 짜장 떡볶이가 짜파게티잖아. 까마면 짜장 떡볶이지 뭐. 야채도 없어? 이 야채 말른 거 여기 넣었잖아. 순장. 소스 좋아. 이게 그럼 짜장 떡볶이야? 옛날에 순장 넣고 했는데 그림만 나오면 되지 뭘 더 바라냐. 나 대충 만드네 이거. 이게 방울 소리나 잘 들어. 오뎅 들어갔지, 떡 들어갔지, 야채 다 들어갔지 뭐. 이게 최고지. 아 존나 뜨거워. 아, 기름 거 쓸다 보니까 이거 장어 쓰는 생각이 또 나네. 완성. 천호동 80년대 생각나는구만. 오뎅 하나, 떡볶이 하나. 아우 침 넘어갔네. 와 그때 맛이 나네. 요게 이제 돈 있는 애들만 먹었지. 500원 500원 1000원이잖아 그때는 돈이 없이 갔어. 그런데 여자애가 오빠 나 순대 먹고 싶다고 옆 테이블 싹 먹고 있으니까 근데 씨 돈이 없더라. 순대만 사줬어. 애새끼가 벌써 사회생활 하고 있다. 짜장떡볶이가 초등학생 먹지 맛 비슷하다? 요즘에는 죄다 뭐 매운 떡볶이 천국 아냐. 그게 떡볶이냐. 짜장떡볶이가 최고인데. 맛있긴 맛있는데 들리지가 않냐. 먹다 보면은 딸랑딸랑 거리는겨. 그 운 좋은 놈들은 넘어져도 전혀 치마폭으로 넘어진다. 10분 만에 요리하고 잘 먹었지. 쯤 되면 입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딸랑 소리 못 들었어? 못 들었어. 한번 내려가 보자. 아이 어 불리모 와. 야! 빨리 와 빨리 빨리! 왔어? 우와 빨리 와 빨리! 왔어? 아 근데 다 탔어! 우와!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너라도 낚아야지. 내가 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빨리 접어 이제. 요즘 유행하는데 홍대냐? 시대가 이제 흘렀으니까 비비빅은 안 먹힐 거야. 하겐다즈 한 10개만 갖고 가. 그래서 딱 이렇게 TV로 받아 먹는 순간 끝난 거 그냥.